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은 콩나물 냉국을 육수를 내서 시원하고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 냉국에도 이제 육수를 내줘서 국물을 맛있게 해줘야만이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수를 내주셔야 돼요. 이제 북어대가리 하나를 넣어줄게요. 이거는 다시마 한 조각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 이제 밴댕이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밴댕이를 넣을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어서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국물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멸치를 많이 넣으면은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멸치는 이제 조금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밴댕이를 넣고 끓이면은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육수를 펄펄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육수가 끓을 동안 재료를 썰어주겠습니다. 이 쪽판대에 송송송송 썰어주겠습니다. 홍고추 하나를 썰어주겠습니다. 청양고추 하나도 썰어주겠습니다. 콩나물은 이제 봉지에 들어있는 거 한 봉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가 펄펄 끓고 있는데 이렇게 북어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한 20분을 끓여줬어요. 다시마는 15분 전에 미리 건져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펄펄 20분을 끓여줬는데 이렇게 이제 국물이 다 우러났어요. 이게 북어대가리를 넣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구수하고 이렇게 맛있습니다. 밴댕이를 넣기 때문에 비린내도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주겠습니다. 이때 이제 육수에다가 콩나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아까 썰어놓은 홍고추를 넣어줄게요. 이게 마늘도 한 시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푹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콩나물이 펄펄 끓으면은 비린내가 날 때는 뚜껑을 열어주지 마시고 비린내가 이제 멈추고 나면은 1, 2분 있다가 이제 뚜껑을 열어줘서 익은 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린내가 안 나면 이제 뚜껑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콩나물이 이제 다 익었어요. 이제 소금으로 간을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다 익었으면 불을 꺼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익은 콩나물을 얼른 차가운 물에 이렇게 건져주겠습니다. 이제 차가운 물에 이렇게 해줘야만이 더 이상 콩나물이 익지 않기 때문에 아삭아삭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콩나물을 차가운 물에다가 얼른 두세 번 헹궈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도 이렇게 쭉 따라서 식혀주겠습니다. 이제 이 육수를 시원하게 식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다 식혀줬어요. 예, 콩나물 냉국에는 여기 콩나물의 개운한 맛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념을 안 넣고 이렇게 육수만 맛있게 끓여도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간을 맞춰주겠습니다. 국간장을 넣어줄게요. 국간장하고 소금으로만 간을 맞춰주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북어 대가리하고 밴댕이하고 멸치를 조금 넣기 때문에 이렇게 국물이 비리지가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만 맞춰주시면 돼요. 콩나물 냉국을 이렇게 시원하고 개운한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을 안 넣고 개운한 맛으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쪽파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이렇게 몇 개 넣어줄게요. 매콤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를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콩나물 냉국이 시원하고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콩나물 냉국은 육수만 맛있게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수만 맛있게 이렇게 이제 우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시원하게 이제 얼음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원한 콩나물 냉국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